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승식로그의 네 승식로그의 2편입니다. 아마도 2편일 거예요. 저희가 오늘 뭘 하러 왔느냐, 우리 수빈이의 듣고 싶단 말이 뮤비 보러 왔어요. 네, 보러 왔습니다. 네. 보러 왔는데 저희가 또 두 명이 아니죠. 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요양 중입니다. 네. 방송 잘하네 이제. 네, 저희 원래 둘이 찍으려고 하다가 네. 승우 형이 쉬러 왔어요. 하지만 승식로그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형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권한은 저한테 있어요. 뮤비를 보도록 합시다. 네. 승우 형도 보실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 네, 근데 이미 한번 봐봤죠? 저요? 네. 저 봤죠. 저는 이미 쫙 봤죠. 승우 형도 봤어요? 봤어요? 아, 안 봤대요. 이날을 위해. 이날을 위해. 오케이, 오케이. 저도 사실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수빈이의 그녀죠, 지금. 네. 이 뮤비 속의 그녀. 소꿉친구. 네. 이때 굉장히 피곤해서 짝눈이 심해요. 눈이 짝짝입니다. 잘생겼네 역시. 역시 잘생겼어. 어리둥절. 보이세요? 어리둥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별로 안 좋아해야지. 저라서. 그치. 저희 진짜 벌레가 많았어요. 벌레가 많았어? 네. 근데 이때는 머리가 약간 흑발 같은데. 지금 다 빠진 거예요. 흑발 같지만 약간 진한 네이비였어요, 사실. 아, 근데 이 아역 배우가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굉장히 잘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귀여워 애기 이러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불렀었어요. 아, 근데 여기 시골집 보니까 네 그게 생각이 났어. 딱 이렇게 세 명이네. 아, 우리 슬기로운 빅톤 생활에서 이렇게 셋이서 저희가 또 갔던 거. 맞습니다. 그게 또 생각이 났어. 네? 저거 안 넘어지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자전거. 아, 이게 최고지. 너무 귀엽지. 이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들. 저 사진 찍고. 귀엽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니에 도와드리러 가는 길인데 네. 그 막 그 바지도 막 입고 장화도 신고 하니까 약간 그 소꿉친구 짝사랑녀한테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딱 멈춰 있는데. 네. 그때 또 수빈이가 형들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등을 네 지금 네. 내어줄 수 있어요? 절대 안 내줘. 이게 뭐야? 진짜 네. 술이야? 가짜 술이었어요. 아, 가짜 술이다? 당연히 가짜 술. 술은 아니고 하긴 수빈이 술이었으면 저기에서... 촬영 못했어요. 그치, 촬영 못했지 수빈이. 불터치 취해가지고 완전 이제 눈에 하트 뿅뿅인 거죠. 수빈이 잘생겼다. 이때 앞유리에 머리 박았어요. 아, 진짜로? 네. 안 다쳤어? 유리가 깨졌죠. 역시 단단. 아, 여기 이 분 굉장히 편하게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부럽다. 문제 그 장면. 아, 문제 그 장면. 앨리스의 심금을 울린 보여요? 뽀뽀하는 거? 네. 큰일 났다. 자, 다들 했어! 네? 저랑 돌려보자. 네? 무슨 소리예요? 왜요? 돌려봐.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 한번 더 볼까요? 정숙! 정숙! 저분 정숙 내 막방 머리 따라하신 것 같아. 아, 이때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야, 이거 날린 거 다 청소하시느라 스태프분들이 숨겨봐요, 주인공이네. 그러니까 자, 이거 SB 수빈. 이게 진짜 수빈이에요? 이거 아니요, 스케이트보드. 아, 스케이트보드? 네. 아, 수빈은 아니고? 네. 너 나한테 수빈이라 그랬잖아. 나이키 그거 SB 그... 아, 일부러 했다 해야지 방송인데. 네, 맞아요. 약간 SB가 제 약자니까. 오케이,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네. 저 헤드셋을 끼시는 분이 있을까 싶었어요. 있지 않을까? 요즘에 약간 그치. 이어폰 시대니까 그 무선 시대니까 맞아요. 또. 아, 이 아역이 너무 귀여워요. 포동포동 너무 귀여워. 동글동글 수박 아까워. 누나가 이사를 간대. 넋이 나간 거죠? 어 울어. 어 수빈이 여기 또 여기 진짜 더웠어요. 이사 가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문제의 그 장면입니다. 문제의 그 장면. 어유 이거 아 잠깐만 이 장면이지. 왜? 팔뚝 봤어요 형? 야 수빈이 완전 어른이야 어른. 벌에 핏줄이 어 그러네. 어른이야 어른. 왜 그래? 체지방률이 적으면은 핏줄이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체지방률이 낮다. 네. 우와. 뿌에 뿌에 뿌에. 근데 이거 촬영했을 때가 거의 첫 촬영 때쯤이거든요. 아 첫 촬영부터 온 거야? 네 굉장히 힘들었죠. 눈물이 안 나왔어요. 울었어? 열심히 우는데?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애기는 진짜 잘 울었어요. 네? 울었어? 울려고 노력했죠. 이미 떠나고 이미 없다. 떠났어. 만난 거야? 그리고 근데 길 가다가 만나게 된 거죠. 다 커서? 네. 어른이 돼서. 어 너무. 근데 장소 등이 너무 큰 역할을 해줬어요. 장소가 너무 이쁘네. 네, 장소가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근데 이제 어 귀여워. 애기 막 재롱 부리고. 네 이렇게 허각 선배님의 신곡 듣고 싶던 말 뮤비를 다 보았고요. 네 잘하네 수빈이. 오 그러니까 수빈이 잘하네. 아 근데 연기가 확실히 그 사페다 이후로 늘었어요? 또 늘었어. 기분 탓입니다. 아 기분 탓이에요? 저는 한결 같았어요. 아 한결같이 잘했다. 아니 제가 아니요 수빈이가 나오는 각이형의 듣고 싶던 말 각이형님의 네 각형님의 듣고 싶던 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재밌는 뭐 콘텐츠 또 그런 작업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네. 끝! 네.